이명박 정부에서 2년 5개월간 재임했던 최장수 국무총리, 김항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총리 시절 이명박 정부의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했던 김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는 출마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4대강 사업이 합당하고 필요했다며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사업 계획과 이행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항식 예비 후보는 4대강 사업이 대우나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우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 대우나 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우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네, 대우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아마 이 정부가 이것을 대우나 사업으로 연계시키겠다 하면은 그건 국민들이 용납을 안할 겁니다. 한나라당 어떻겠습니까? 한나라당도 아마 파탄나겠죠. 하지만 2013년 감사원 발표 결과 김 예비 후보의 주장과는 다른 4대강 사업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대우나 건설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대우나로 변경할 수 있도록 4대강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4대강 정비 목적과 맞지 않게 4대강 설치 보의수는 4배, 준설량은 2.6배 늘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4대강 사업이 대우나 사업과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이 사업은 4대강에 탈을 쓴 대우나 사업이었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고 담합 대응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한 4대강 사업 정보 유출과 턴키 방식 사업 15건 동시 발주로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주도로 담합해 입찰 금액을 조정하고 사업 구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13건의 담합이 드러났습니다. 담합에 의한 입찰 금액 조정으로 낙찰률이 93.3%로 높았고, 이는 최저가 가격 경쟁 입찰의 평균 낙찰률 62.4%에 비해 확연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15건의 입찰 금액 조정 담합을 전제로 1조 3천억 원의 예산 낭비를 추정했습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 김항식 예비 후보는 담합 의혹에 대해 턴키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 과정에서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93.4%에 달했습니다. 통상 일반 경쟁 입찰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이고 총 공사비가 4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은 업체 간 담합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예산 착복이 이루어졌는데도 이것은 이제 턴키 공사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창의성을 요하는 또 선례도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4대강 X파일의 저자 최석범 수자원 기술사는 턴키 입찰은 통상적으로 일반 회사에서 하기 어려운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발주하게 된다면서 토목공사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공사가 도로공사, 제방공사, 보공사라며 김항식 예비 후보의 지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4대강 사업을 턴키로 발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2012년 6월 공정위는 담합에 적극적으로 나선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도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전현직 임원 2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형 등을, 건설사 11곳에 법정 최고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집행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거나 승진했습니다. 김항식 예비 후보는 4대강 사업으로 항구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가지는 또 중요성을 생각하고 또그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또 항구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생각한다면은
그 부분이 꼭 그 일자리 창출에 역행했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4대강 현장 근무자 수 약 1만 명 중 상용직은 364명에 불과했습니다. 최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매우 미미했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다수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 직원만 늘렸습니다. 여명철 환경우동연합 사무총장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 기간 동안 직원을 258명 늘렸고 성과급을 225%나 인상하는 등 흥청망청 예산을 써왔습니다. 김항식 예비 후보는 4대강 자전거길이 한국의 실크로드라며 4대강 사업의 혜택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을 따라 전국토를 잇는 1800km 자전거길은 그동안 묻혀왔던 우리 국토의 문화,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한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저는 저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정말 헬스클럽도 다니면서 또 레저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4대강이 잘 정비가 되면은 서민들, 중산층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그러나 감사원은 4대강 자전거 도로 14개 중 10개의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라며 2019년까지로 예정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추가 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김항식 예비 후보는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입니다. 땜질식 수질 개선과 반복적인 재복구 사업에서 탈피하여 이수, 치수, 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세기 물관리 사업입니다. 4대강의 보에 물이 채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의 수질 관리 기준은 미흡했고 관리 방법은 부적절했습니다. 환경부 역시 낙동강 녹조 원인 중 하나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낙동강 보를 지적했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류 지천이며 4대강 본류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홍수를 대비해 이미 97%를 정비한 4대강 본류에 또다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1년 우리나라 치수 분야 법정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의 물을 단지 비상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쓸 곳이 없다는 말로 4대강 사업은 애초부터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최근 수공은 자신들의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 회수를 위해 수돗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라떼 등 수질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수돗물값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업일까요? 4대강 사업이 실제로 대운하 사업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김 예비 후보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대운하 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합니다. 납득을 못하고. 또 김 예비 후보는 4대강 사업의 취지는 좋았으며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문제만 밝히면 된다고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축소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는 좋았지만은 그 진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고 그 일부는 정확히 밝히면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2조 원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4대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90%는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강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은 진행 과정의 일부 문제가 아닌 이 사업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등으로 예산 낭비, 수질 악화, 부실 사업 추진 등 문제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최장수 총리로서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예비 후보는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24조 4천억 원입니다. 4대강 사업 책임론을 외면하고 있는 김황식 예비 후보가 정직하게 시정을 이끌어갈 능력 있는 시장을 바라는 서울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입니다.